안녕하세요. 한화자산운용의 박찬욱 매니저입니다.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화 글로벌 리얼에셋 혼합자산펀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화 글로벌 리얼에셋 펀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변동성이 낮습니다. 주식, 우선주, 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과 15개국 이상의 국가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, 5% 이상의 배당을 제공하는 자산군에 투자하면서 추가적인 캐피탈 게인을 추구합니다. 세 번째로 실물 자산 및 기업에 투자하면서 경제 성장 및 물가 상승의 혜택을 추구합니다. 각 투자 포인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올해 초 미국 금리가 급등할 때 펀드는 4% 하락하였으나 국내 증시 및 글로벌 증시는 약 10% 하락하였습니다. 또한 다양한 자산군과 국가에 투자하면서 연 평균 변동성을 4.2%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. 이는 코스피 및 비교지수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 이러한 낮은 변동성은 주식뿐 아니라 상관계수가 낮은 다른 자산군을 혼합하여서 발생하는 효과입니다. 두 번째 강점은 높은 인컴입니다. 펀드는 주식뿐 아니고 우선주, 채권 등을 선정할 때 있어서 배당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들을 고릅니다. 이는 요즘 같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안정적 수익의 바탕이 됩니다. 현재 동펀드 운용 시작 후 월간 배당률은 세후로 약 0.4에서 0.5% 수준으로 연율화할 시에 5.1%입니다.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동펀드가 실물 자산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. 독점적 사업 구조를 가진 운송시설, 에너지, 통신 기업 등의 인프라와 다양한 부동산 섹터에 투자합니다. 이에 따라 주식과 채권에만 익숙한 개인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. 당 펀드는 미국 누빈 에셋 매니지먼트의 자문을 받아서 운용하고 있습니다. 주식의 50% 미만, 채권의 50% 미만, 집합투자증권의 50% 초과를 투자하는 혼합자산형 펀드입니다. 한화 글로벌 리얼에셋 펀드는 글로벌 지역에 상장된 실물 자산의 모든 자산군에 투자하면서 더 좋은 기회가 포착되는 시장에 유연하게 투자 가능합니다. 현재 포트폴리오의 약 21%가 부동산 관련 주식이고 15% 정도는 인프라 관련 주식입니다. 또한 약 38% 정도를 미국, 캐나다 등 우선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. 17%를 차지하는 채권 또한 미국, 유럽, 캐나다, 멕시코 등의 다양한 국가 자산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. 국가별로 나누자면 미국이 약 57%, 캐나다가 10%, 유럽이 7%, 싱가포르가 5% 등으로 안정적인 선진국 위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. 한화 글로벌 리얼에셋 펀드의 전략은 크게 부동산, 인프라, 섹터별, 그리고 국가별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부동산과 인프라 주식은 높은 인컴형 자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연간 수익률은 상이했습니다. 저희 펀드는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의 자산군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. 두 번째, 국가별 비중 또한 적극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. 자문사인 누빈의 경우 미국 비중을 2012년 73%까지 높였지만 상대적인 매력도 저하로 인해 현재 50%대로 비중을 낮추었습니다. 이처럼 적극적인 국가 배분 또한 펀드의 전략입니다.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부동산 주식의 경우 각국의 상관계수가 낮다는 점입니다. 이러한 낮은 상관계수의 국가를 혼합하면서 더 낮은 변동성과 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. 한화 글로벌 리얼에셋 펀드는 연초 미국 금리 급등으로 4% 하락한 후에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 동펀드는 급락 후 꾸준히 성과 회복을 보인 반면 MSCI 월드 및 코스피는 하락 후에 회복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. 6개월 성과는 5.4%로 블룸버그 내 경쟁 펀드 및 코스피, 글로벌 증시 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. 특히 낮은 변동성 속에서 나온 성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.
이상으로 한화 글로벌 리얼에스테트 혼합 자산 펀드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